오디오 드라마 고금소총 쥐기를 빨리 치료하다. 어떤 부인이 아직 음양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남편과의 잠자리를 멀리하니 그 남편이 마음속으로 민망히 여겨. 아, 이를 어찌 말해야 하노? 몰라도 너무 모르니. 그러다 호련이 한 꾀를 생각해 밖에서 바삐 들어오면서 말하기를. 여보, 속히 내 상복을 내줘. 어디 초상 났어요? 아직 손질도 못했는데. 건너 서당 친구 아목의 집에 마누라가 그 남편을 멀리하더니 그 뭐냐 그 음호 가운데 쥐의 기 같은 것이 생겨 죽었다기에 지금 조문을 가려와오. 이러니 부인의 얼굴 색이 하얗게 질리면서 말하기를. 여보, 잠깐만요. 저 조금만 기다려주시오. 하고는 이내 치마를 걷고 고쟁이를 헤치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 자신의 음호를 살펴보니 과연 쥐의 귀 같은 것이 그 속에 생겨있는지라. 어머나, 이를 어째. 아니, 왜 그러시오?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. 나도 죽어. 여보, 왜 그러시냐니까요. 크게 놀라 겁이 난 아내는 급히 남편의 손을 잡아 끌면서. 남의 죽음을 조문하시지 말고 석희 나부터 다스려 주시오. 어서요. 이 남편 참 머리 좋네. 그런데 몰라도 이리 모를까.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확한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예비 성우들의 치열한 연기 대결.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총편. 쥐 귀를 빨리 치료하다. 사람이 연기하구나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. 지금까지 해설의 송승준이었습니다. 안녕!